정수 나오잖아 여기서. 잠재력 정수. 피구왕 뭔데? 자, 귀환 못해. 안녕하세요. 조심 조심. 오늘부터 어비스 비상. 어비스 가까이 출현. 24시간 출현 어비스. 비상. 아, 강화할 때 존나 많이 들어가구나. 뭐야 이거? 뭐 어떻게 하는데 이거? 아, 확률? 아, 아, 점수 55,000면은. 야, 이거 존나 개빡세네. 이거 이걸로 될 게 아니네. 야, 이씨. 이거 5점이 5%네. 야, 이거를 어떻게 50점을 만들어. 아니 대충해 이거 그냥. 얘 나왔어. 2점도 할만해. 생각을 해봐 여러분. 이거 진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자. 이게 정수가 지금 얼마 안 나와요, 그쵸? 그러면 여기서 무리해가지고 50점 45점 뽑는 못 뽑아 지금 단계에서는. 정확하게 말해 30점도 힘들어. 솔직하게 50번 돌릴게 주잖아. 자, 50번을 돌려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그래 50번을 다 돌렸다. 5%가 40점 이상이 나올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? 40점이 나오려면은 4점씩 떠야 되거든. 4점씩 뜨려면 7%야 7%면은 12번 해가지고 한 번 떠요. 야, 못하네. 실수가 있네 또. 야, 그냥 가. 이거 어떻게 잠재력 확정해. 오케이 오케이. 보급도 좋아. 아유, 이것도 좋아. 마바린 드립킹이 너 어디 서버인데? 맞짱 한번 뜰래? 이거 지금 단계에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, 여러분들. 나 이 게임 한두 번 하냐. 이거 7번 능력에 목숨 걸어야 돼. 7번, 9번, 10번이야. 나머지는 대충 하는 거야. 뭔 느낌인지 알지? 야, 해, 그냥. 아, 고급 좋습니다.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, 이거. 숨을 필요 없습니다. 잠깐만. 치명타장을 뽑아야 되는데, 이거는? 교체 한번 해볼까? 이건 아니잖아. 오케이 1% 좋아. 대충 넘어가. 자, 4번 방타 확률. 자, 좋아요. 자, 확정. 자, 행동 불가적 중 이게 중요하거든요. 아, 좋아 좋아. 확정. 봐봐 여러분들, 이게 어차피 정수가 끝이 있어.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어. 맥스를 절대 못해. 마일리지로 다 해야 돼. 야, 일단 한 번만 해볼게 그러면은. 아, 잘 뜨네. 잠깐, 체력 지금 해? 아니, 왜 여기다 목숨 걸까? 아니, 씨, 다음에 정수 없을 것 같은데? 아니, 여기다 목숨 걸자. 이거 어차피 지금 단계선 여러분들, 이게 누구 컨텐츠냐면은,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, 여러분들. 이거는 핵과금 컨텐츠예요. 이거는, 그러니까 패키지만 사서 안 되고, 깡다이아 충전해가지고 마일리지가 100만 이상 있는 사람들 컨텐츠야. 내가 봤을 때는. 이걸 까가지고 해야 돼. 뭔 느낌인지 알지? 매 주마다 이거 까가지고 뭐 가지고 하는 거예요. 정확하게 우리 생각을 하자. 이거를 지금 하는 거 아니야. 다음에 이게 풀리는 날이 또 있을 거고 지금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야 돼.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. 절대 아니야 지금 하는 거. 냉정하게 봐야 돼. 씨발 5점 뜨네. 야, 5점이 뜨네. 잠깐만. 아, 이거 떴으면은. 아니 4.5점 존나 잘 뜨는데? 야, 공격력 제발. 아니 제발 공격력. 잠깐만, 봉수경이 46점이거든요 여러분들. 46점 무공4를 먹었네. 자, 옵션한 봉수경권 옵션한 볼게요. 이거 존나 이거 선택사항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했냐면 봉수경은 이렇게 돼 있어. 그니까 점수를 포기하고 나는 5, 7, 10을 노릴 예정이거든. 형 이거 몇 개 들었어요 봉숙이 형? 400개? 아니 근데 공격력 띄우기도 개빡세네 이거. 이거를 띄워야 되는데 점수가. 아, 다시 할까? 제자리랑 해볼게 잠깐만. 아, 공격력이 안 뜬다. 공격력이 안 뜬다. 피해 정 샀어. 아, 4개밖에 안 나오네. 1%로 공격력이 떠야 돼. 3점 1.75% 확률로 떠야 되는데 공격력 3이 씨, 자, 점수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겠는데 이거? 이거 파나? 야, 하나에 350원이야? 그니까 선택사항인데 점수를 선택할지 아니 여기 7번 능력 이 공격력을 선택을 할지. 아이씨. 아씨, 아니 왜 안 뜨는 거야? 어? 아니 같은 확률인데 왜 자꾸. 아, 공 3만 떴어도 넘어가는데. 아니 왜? 왜 안 떠? 왜 이게 빨간색이 떠? 어? 잠깐만. 야, 점수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? 아, 조졌네. 야, 이러면 또 초기화잖아. 이러면 또 초기화야 여러분들? 에라씨 모르겠다 나도.
나 이미 좆된 것 같은데 지금? 아 이걸 어찌한담. 개신망한 것 같은데. 아 그냥 망했다 생각하고 대처할까? 여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. 그냥 좆된 것 같은데? 아니 제발 공격력 높은 거 좀 떠라 제발. 생각할게 제발. 아니 제발! 어! 야! 공사 떴어! 야 씨! 야! 잠깐만! 떴어! 공사 떴어! 야 대충 타임하면서 맞아 잠깐만. 공사 떴어. 대충 타임하면서 12번 남았거든? 어 이거 잠깐만 끝까지도 못 갈 수 있냐. 한 번에 몇 번 써야 돼 여러분들? 이거 두 번에 끝내고 이거 세 번에 끝내고 여기서 바로 끝내야 돼. 아 제발 진짜 제발 제발 3 2 딱! 아! 한 번 더 딱! 어! 나이스 잠깐만 이제 세 번 다섯 번 이거 하려면 네 번 잠깐만 여기서 다섯 번에 끝내고 여기서 네 번에 끝내면 딱 되거든? 아니네 잠깐만 PVP 형식으로 있네. 아 제발 잠깐만 오히려 보스 몬스터 명중 이거 6점부터도 괜찮거든? 일반 몬스터 명중이나? 점수 계산해보자 여기서 만약에 5점? 6점이 뜨면은 몇 점이야 여러분들? 40점인가요? 야 근데 좆도 안 올라가네 40대도 제발 딱! 아! 제발! 제발! 아! 아 넘어가 이거를? 6번 남았어. 아 이거 어떡하냐 잠깐만 이걸 존나 애매하네. 딱 넘어갈까? 그만하라고? 여러분 공 1이 좋나요? 최종 피해가 좋나요? 근데 최종 피해가 뜰 확률이 25%야 아... 아 진짜 그치 운영자가 묻는다 감이야 이거 할래 말래 이거 근데 남은 횟수는 4회인데 한 번 더 띄울 수 있긴 한데 할래 말래 어 먹는 게 맞는 것 같아 맞잖아 확정할게요 먹을게 오케이 자 완성 자 옵션 한번 볼까요 368공 됐다 HP 늘어났고 나 같으면 최종 피해 1.5 가져가면서 무공 1도 가져가겠다 그니까 형이 그거 지방 가정이 그 뭐냐 그 있는 거 없는 거 다 꼬라박는 거야 어? 정신 좀 차려 와이프 울분나 어? 와이프 화딱지 난다고 마일리지 거의 안 썼단 말이죠 어 이걸 이제 여기다가 다 모으는 거지 여기서 방신구 도안 뽑으면 되지 6개 10개 나이스 오늘도 굶고 있다 밥 좀 굶지 좀 말고 저거 최종 피해만 양보하면 저거 어차피 저것도 좋은 옵션인데 어? 저기서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나 편하냐 여러분 현실이 최종 피해 1% 먹을래 오늘 저녁에 랍스터 했다가 치킨 했다가 피자 했다가 맛있는 거 다 먹을래 딱 답 나오잖아 10개 까보자 딱 나쁘지 않아 하 주여 저에게 도안을 두 개를 내려주시옵소서 제발 아이씨 야 맞냐 이거 방어구조가 야 이 시세 왜 이렇게 또 올랐냐 이거 재물 주고 갈라 했는데 재물 시세가 왜 이래 이거 간다 3 2 1 어제 개망했었어 제발 재물 주고 가자 실패 어제 성공을 해갖고 개망했잖아 성공 재물 줘가지고 오늘 실패 재물 3 2 딱 야, 나 실패인 줄 알았거든? 야, 두 장이 성공을 안 해? 난 실패인 줄 알았어, 이거. 두 개가 성공을 안 해? 와, 미쳤다리, 이거. 아니, 역시 이게 재물론입니다. 실패를 주고 도전을 해야 그 전에 실패 확률이 옮겨가가지고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. 뭔 느낌인지 아시죠? 뭐, 얼마나 내 계정 조져버리려고 이걸 지르나. 이거 한 번밖에 없는데. 얼마나 조져버리라고. 까마귀 반자만 해볼게 축 있어가지고 그냥 질라 했는데 못 참겠네 축 있으면 질라 했는데 아야 적군들 진짜 오줌 싸는 거 아니냐 나 이렇게 스펙업 하면은 아 적군들 오줌 싸지 마 어 그렇게 안 세졌어 축 안 줘 와 근데 이거 축 강화석이 없네 하... 그냥 질러보자 그냥 가는 게 과연 맞을까? 안 날아가겠지? 아 이게 설마 날아가냐 이게 날아가면 잘못되잖아 여러분들 날아가겠냐 설마